네, 여기는 신대방 역에 있는 리모델링한 투룸입니다. 연식은 있습니다. 건물 자체 연식은 좀 있지만 내부 지금 보시면 장판하고 벽지랑 새로 싹 하셨고요. 그리고 싱크대까지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했네요. 그래서 투룸이 예전 건물이고 투룸이다 보니까 옵션은 가스레인지만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채광도 나쁘지 않습니다. 불을 꺼도 채광도, 여기 큰 방 채광도 나쁘지 않게. 가격은 1,065에 관리비는 10,000원, 1,900 정도로 10,000원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가 3m40 나오고요. 3m40 나오고 요 벽에서 저렇게는 3m10이 나오는데 여기 좀 약간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다기보다 좀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 말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 말고 안쪽으로 들어간 이렇게가 3m10, 거의 3m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은 많이 크네. 창문 많이 크고 주방이 조금 건물 자체가 막 골목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변이라서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꺾인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여기 두고 여기에 뭐 냉장고라든지 기타 뭐 식탁 정도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작은 식탁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70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2m5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정도만 돼도 침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2m 작은 곳이 2m50이라서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만 하고, 가격이 1,065면 괜찮아요. 물론 건물 자체가 깔끔한 신축급도 1,000에 정말 싸면 70, 근데 보통 보증금 1,000이면 한 80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평균 정도로는 1,000에 한 80 뭐 그 이상 정도 해야 되는데, 연식이 좀 있지만 내부가 이렇게 내부만 깔끔해도 괜찮다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가격대의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수리했네요. 보통 화장실을 수리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딱 신발장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화장실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여기 샤워기는 이쪽 안쪽에 붙어 있네요. 샤워기는 안쪽에 붙어 있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